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의 횡령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빼돌린 회삿돈 사용처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금괴와 주식 부인 말고도 가족 명의 아파트와 부동산,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사들이는데 거액을 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75억 원에 이릅니다. 먼저 성혜란 기자입니다. 잠적하기 전 금괴 851kg을 사들이는데 681억 원을 쓴 이모 씨. 이 씨가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빼돌린 돈으로 수도권의 가족 명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파주시에 있는 17억 원대 오피스텔과 11억 원대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고양시에 있는 16억 원 상당의 아파트는 처제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 회원권 30억 원어치도 아내 명의로 구입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가족들 명의 부동산 구입 등에 쓰인 돈은 모두 75억 원. 경찰은 이 씨가 체포된 파주시 상가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동산 거래 기록을 발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이 씨의 아내와 처제를 소환해 부동산 구입에 쓴 돈의 출처와 성격을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동산과 별개로 파주시 소재 이 씨 가족들 명의 부동산 담보 대출 상환에 쓰인 돈도 출처가 횡령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은란입니다.